세큐, 세큐, 세큐.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입니다. 주파수 504. 주파수 504에서 신호입니다. 예, 주파수 이동국 계십니까?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이 신호입니다. 누구 계세요? 여기 DS1 MFC. DS1 MFC. 여기는 6K2 KGJ 부편입니다. 아, 예. 6K2 킬로 골프 줄리엣. 여기는 DS1 마이크 플로리다 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호 59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아랍에게 모빌에 있습니다. 뭐 주행 중인 건 아니고 정차 중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K2 킬로 골프 줄리엣. 여기는 DS1 MFC입니다. DS1 MFC. 여기는 6K2 KGJ 부평이고요. 예, 국장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하여튼, 오래간만에, 오전에 또 우리 국장님 호출을 하셨는데, 또 딴 분하고 계속 교신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MFC 국장님 신호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좀 전에 10와트로 송출을 하다가, 지금 50와트로 지금 출력을 올렸는데, 제 신호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DS1 MFC, 여기는 6K2 KGJ 부평입니다. 예, 6K2 킬로 골프 줄리엔 DS1 MFC입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어인님 그 목소리가 카랑카랑 해가지고 항상, 굉장히 듣기가 편합니다. 신호요, 59 아주, 잘 들어옵니다. 모빌이지만, 저한테 잘 들어오고, 제가 지금, 그, 차량에 휩 안테나, 모빌국이니까 뭐 휩이죠. 뭐 휩 안테나에다가, 출력은 낮췄어요. 아까 CQ 낼 때는 50W. 이게 그 MH502인데 10년도 넘은 그 20년이죠, 20년. 개국장비니까. 아유, 그냥 아직까지 잘 통제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뭐 하이 출력이 한 45W, 50W, 뭐 한 45W 나오고, 로우 출력은 한 5W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W로 낮췄는데, 교신할 때는 좀 낮췄습니다. 정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면 다음 마이크 때 출력을 하이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전에 제가 아까 오후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1시에서 12시 사이였죠. 그때 제가 한번 오전에 집에서 10km 한번 냈었는데, 뭐 이제 지금 휴무라서, 내일까지 휴무라서, 오전에, 그냥 집에 있다가 해도 답답해서, 차를 끌고, 제가 이제 차를 끌고 나온 건 아니고, 차가 저를 태우고, 잠깐 나왔어요. 5시 50분쯤에, 그 위성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거 하나 그냥 교신하면서, 좀 이따 로컬 교신도 한번 해보자,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K2 킬로 골프 줄리엣, 여기는 DS1 MFC입니다. DS1 MFC 모빌, 여기는 6K2 KGJ 부평이고요. 예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 신호가 많이 끊기고 있어요. 뭐 한 5에서 60%밖에
카피를 못했습니다. 아, 다음부 마이크 때는 저 출력을 좀 올리신다니까 좋은 신호 기대하면서요. 하여튼 뭐 우리 북경님하고 교신하신 지가 아주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요즘도 우리 국장님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국장님 또 뭐 이게 내일까지 휴가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신호가 오전에는 아주 신호가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빌로 또 운영을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DS1MFC 여기는 6K2KGJ 부평입니다. 예예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카피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출력 다시 높였습니다. 하이 출력 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예 내일까지 휴무입니다. 휴가라고 하니까 좀 미안해서요. 그 지금 장마 때문에 비 피해가 뭐 서울하고 뭐 부천 쪽은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죠.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그 피해가 많이 계신 분들한테 휴가 하면 미안해서 아유 그냥 휴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 피해가 없기를 이렇게 바라겠고 아마 뭐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죠. 오늘 밤에도 또 한번 고비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빨리 이 비가 끝나서 아유 뭐 다른 분들도 피해가 없었으면은 합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장마가 진짜 긴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길어가지고 지금 사실 8월 초면은 7월부터 막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돼서 지금은 완전히 절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무더위. 그런 날씨를 보여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장마 때문에 그 열대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죠. 밤에는 더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또 여름이 그냥 흐지부지 가버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올 여름에 뭐 최고의 그 무더위가 온다고 해서. 그, 이, 에어컨 쪽에, 어깨 쪽에서는 성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더위가 없어서, 한 푼 꺾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안테나하고 아파트이셨죠? 아파트에 3단 집히셨나요? 6K2 킬로 골프 줄리엣 DS1 MFC입니다. DS1 MFC 여기는 6K2 KGJ고요. 예예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쪽 뭐 충북 쪽이나 강원도 쪽에 이게 물 피해가 많아가지고 뭐 실종자도 많고 또 이게 목숨을 아깝게 또 이렇게 잃으신 분도 많고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서울 여기 인천 쪽 이쪽에는 이게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우리 국장님 신호가 출력을 올렸더니 뭐 화이브 라인까지는 안 돼도 올 카피가 가능해졌습니다. 시그널은 한 3개 정도 뜨고요. 아까는 2개밖에 안 떴는데 끊김없이 올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저 조그만 사무실에 그 3단 GP 안테나를 하나 나지막하게 세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제 무전기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이 보이스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DS1 MFC 여기는 6K2 KGJ 부평입니다. 예예 말씀 잘 들었고요. 무전기가 좀 오래된 거라는데 어떤 기종인지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았을걸요. 저보다 오래됐나요? 저는 MHR50 약간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도 그 맥슨 무전기 그 교신한 분하고 그 얘기를 했었죠. 차량에는 이제 맥슨 50이 이게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한번
하도 고생이 안 나니까 한번 이게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아 고장이 안 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물론 그 한번 액정이 그 먹물이라고 하죠. 먹물이 이렇게 끝에서부터 번져가지고 그 액정만 이게 이제 부품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액정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다른 큰 고장이 없이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본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 코드 케이블 거기가 이제 다 깨져 버렸어요. 한 20년 되니까 이 그건 좀 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케이블도 제가 청계천에서 구해다가 케이블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뭐 사무실, 아니 제가 착각을 잠깐 했네요. 사무실 그러면 근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업무 잘 보시고 또 다음에 가까이 뭐 서울 부산, 서울 부천이면 로컬이죠. 뭐 항상 신호 잘 교신되니까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55분이니까 20분 남았네요. 그 안테나 조립도 하고 좀 준비 좀 위성 교신 그거 한번 하고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이제 휴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업무 잘 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K2 킬로 골프 줄리엔 여기는 DS1 MFC입니다. 아, DS1 MFC 여기는 6K2 KGJ 여기가 아주요. 여기가 뭐 부천하고 딱 경계입니다. 그제 무전기는 킬로도 TM-V7E라고 이거 엄청 오래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또 맥슨 무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국산인데 아주 좋은 무전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 그 업무용 무전기 쓸 때 맥슨 무전기 좀 많이 써봤는데 그래서 그 맥슨 무전기도 좋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앞으로는 좀 자주 저는 동영상에서 우리 국장님 자주 뵙고 있는데 자주 좀 만나 뵙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크에서 한번 뵀는데 요새 정크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하니까 이제 얼굴을 뵌 지도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또 교신 감사드리고요. 또 위성 교신 하신다니까 잘 또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DS1 MFC 여기는 6K2 KGJ 7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예 TM-V7 굉장히 좋은 장비죠. 끝까지 아무 고장 무전기 고장만 안 나면 좋은 거죠. 고장 안 나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 정크 또 열리겠죠. 가을쯤에 정크에서 한번 뵙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신 감사합니다. 세븐티스리.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